이제 미백 치료를 했을 때에 그러면 치아가 얼마나 하얗게 될 것인가, 얼마 동안 유지가 될까요? 이제 어떤 미백이 가장 좋을까요? 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치과 이은희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하는 미백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과를 내원하게 될 때 주로 이제 치아를 포함해서 구강 내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통증을 없애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과를 이제 가게 되지만 순수하게 아름다운 치아를 위해서 치과에 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심미치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반 치과 치료를 할 때에도 기능적인 면보다 심미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 시에 재료를 선택할 때에 골드와 같은 이제 금속 재료보다 치아색과 유사한 뭐 레진, 뭐 라미네이트, 지리코니아 같은 심미적인 재료를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치과는 정말 심미 치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오래전에 이 심미 치과 학회라는 이제 치과 분과가 만들어져서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심미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심미 치과 재료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치아가 아름다운 치아인지 알고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하얗고 밝은 색상의 치아를 위해서 미백 치료를 하지만 아름다운 치아의 이 조건은 이런 밝은 치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치아 배열이 고르고 또 치아 크기와 대칭, 치아의 각도가 인접치와 위아래 치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름다운 치아라고 합니다. 치아는 잇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잇몸의 색상이 필수적입니다. 입술과 얼굴과의 조화도 중요한데요. 미소선이라는 것은 이제 웃을 때 보이는 그 스마일 라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 치아 배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스마일 라인이 좋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치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웃었을 때에 잇몸이 3mm 이상 노출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거미 스마일이라고 부르고 또 지나치게 입술이 많이 덮여 있을 때는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치아라는 것은 밝고 색상이 하얀 치아이면서 치아 배열이 고르고 구강 주변 조직과 조화를 이루는 치아를 이제 아름다운 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치아를 위해서 이제 치과에서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치아 교정 치료가 있겠고 또 외과적인 수술로 해결하는 양악 수술 또는 이제 치아 길이의 개선을 위해서 치관을 확장하는 치은 성형과 거미 스마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구강 전정술이 있고 치아의 기형이 있거나 치아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레진이나 라미네이트, 완전 도제광과 같은 보철 치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각턱 개선을 위해서 보톡스 치료 역시 치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심미 치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많은 치료들이 심미 치과 영역에서 이제 시술이 되고 있는데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급속 교정이라는 심미 치과 치료입니다. 급속 교정이라는 치료는 사실은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치료가 아니고 교과서적인 이제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급속 교정이라는 치료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 교정을 이제 좀 빨리 한다. 예를 들어서 구치 부위는 교합이 잘 맞기 때문에 교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 앞니나 일부 치아만을 이제 교정을 할 때 통상 2년 걸리는 교정 치료를 짧은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에 걸쳐서 하는 교정을 우리가 급속 교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엄밀한 의미의 교정 치료는 아닌데 치아 배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치아 삭제를 통해서 보철 치료로 치아를 교정하는 경우를 이제 급속 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철 치료를 통한 교정 치료는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은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애후가 좋지 않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속 교정이라는 치료를 할 때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꼭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백 치료를 해보면 어떤 치아는 미백이 잘 되고 어떤 치아는 미백이 잘 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치아 미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백 치료의 성공과 실패는 치아 변색의 원인의 정확한 진단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 변색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아 변색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요인, 세 번째는 내적인 요인인데요. 자연치아의 색상의 결정은 범랑질 안쪽에 있는 상아질의 색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범랑질의 두께나 치수강의 크기, 또 범랑질의 투명도, 석회화 등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피부색처럼 치아색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연구치는 유치보다는 노랗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매 따라서 치아가 점점 이제 노랗게 되는데 2차 상아질이 생겨서 빛의 투과도가 달라져 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부 상아질이 더 잘 비쳐 보이기 때문에 노랗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담배나 뭐 커피나 와인이나 뭐 커리, 녹차, 한약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색깔 있는 음식이 치아 변색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내적인 요인인데요. 임신 2기, 즉 태아를 임신했을 때 한 중기부터 8살까지를 우리가 치아 생성기라고 부르는데 이때에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나 불소를 과량 섭취했을 때에 치아 변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영양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범랑질 형성 부전이 일어나거나 상아질 형성 부전이 일어났을 때도 치아 표면에 결함이 생겨서 변색이 생기고 내부에 치수가 괴사돼서 검정색이나 회갈색으로 이제 변색이 되기도 하고 또 치과 치료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백의 효과가 높은 것은 나이와 외부 착색에 의한 이제 변색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치아 미백은 이제 보철 치료와는 달리 치아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단점은 원하는 색으로 치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미백 치료는 이제 치아 미백과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의 멜라닌 색소를 이제 제거해주는 이제 잇몸 미백이 있고 치아 미백은 생활치 치아 미백과 실활치 치아 미백으로 구분이 됩니다. 치아 미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력 미백, 두 번째는 자가 미백, 세 번째는 이제 OTC 미백인데요. 강력 미백과 오피스 브릿징, 전문가 미백, 진료시 미백 다 같은 말이고요. 자가 미백과 홈 브릿징도 같은 말이고 이 전문가 미백이라는 것은 이제 치과에서 약 15%의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이제 이용을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약 3회 하게 되며 최대 밝기는 약 3회 후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하는 이제 홈브리칭인데요. 집에서 하루 한 서너 시간 정도 착용을 하고 최대 밝기는 한 4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의할 거는 미백제는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 오래 가능하면 하는 것이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OTC와의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맞춤형 장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OTC 제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슈퍼나 홈쇼핑 또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제 미백제를 얘기하는데요. 전홍도이면서 사용 기간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3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OTC 제품의 한계는 이제 개인용 맞춤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밀봉 상태로 약을 도포하기가 어렵고 또 변색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의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 미백 치료 효과에 대해서 예측이 어렵고 시판되고 있는 OTC 제품의 폐하를 측정해보면 폐하 5.4 이하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폐하가 낮은 제품을 장기간 노출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OTC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 폐하를 꼭 확인하시고 중성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이저 브리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토닝하고는 근본적인 원리가 다른데요. 그렇다면 치과에서 하는 레이저는 무엇인가? 전문가 미백 시에 온도를 좀 상승시켜서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을 좀 촉진시키고 그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도 상승했을 때 화학 반응이 2배 정도 이제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발표한 레이저 치과 미백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 효과가 뛰어났고
광 조사를 한 것은 치아 미백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치아 미백의 결과는 과산화 수소의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백이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과 OTC 중에서 가장 치료 효과가 좋았던 미백은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을 콤비네이션 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미백만 했을 때는 비용이 계속 또 발생을 하고 또 내원을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미백 치료를 했을 때에 그러면 치아가 얼마나 하얗게 될 것인가, 치과에서 치아 색깔을 이제 확인하는 색상 탭, 색상 가이드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한 2단계 정도 이제 밝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백 치료의 부작용은 이제 없을까요? 생활치 치아 미백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시린 것입니다. 전문가 미백 시에 약 67% 환자가 과민 반응을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린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과산화 수소의 그 분해 산물이 치수에 도달함으로써 가역적인 치수염 상태를 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대개는 한 24에서 48시간 이후에는 저절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이제 미백제가 치아 자체에 손상을 일으키느냐 이제 이것인데요. 상아질과 범랑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표면 강도와 마모 저항성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됩니다. 세 번째로 미백제의 주 성분인 고농도의 과산화 수소가 잇몸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미백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민 반응은 뭐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이제 치아에 파절선이나 하얀 반점이 있을 때는 미백 후에 더 두드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내인성 요인, 즉 내적으로 치아 범랑질의 형성이 부전이거나 또 테트라사이클링이나 불소 착색이 된 경우는 미백이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아 색상이 누렇고 오렌지 계열이면 미백이 좋은 적응증이고, 회색과 청색이다 그러면 미백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백제는 범랑질 부위에만 작용을 합니다. 상아질이나 보철물이나 잇몸 등에는 미백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미백 치료 중에는 치아 구조 자체가 다공성으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백 치료 중에는 착색 유발 식품은 삼가를 해야 됩니다. 미백제가 기존 수복물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백한 바로 직후에는 이제 범랑질의 결합 강도가 낮아지므로 접착을 통한 보철물, 예를 들어서 뭐 지르코니아나 뭐 라미네이터 같은 그런 치료를 할 때에는 1, 2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고 국소마취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철치료와 미백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면 미백치료를 먼저 하고 보철치료를 함으로써 미백치료 결과에 따라서 보철치료의 색깔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백치료를 했을 때 그러면 얼마 동안 유지가 될까요? 74%에는 한 2년 정도, 또 7년 이상 지속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2, 3년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백 치료를 했을 때에 자가 미백 때 사용했던 미백 장치를 꼭 보관해 놓고 한 2년 후에 터치업할 때 리필 키트만 구입해서 하시면 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활치 미백인데요. 실활치라는 것은 생활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치아의 생활력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외상이 이유인데요.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 치아가 이제 괴사가 되고, 괴사가 됨으로써 치아의 변색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생활치 미백과의 치료 실습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관 치료를 한 후에 미백제를 치아 내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치은 미백이라는 것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이제 잇몸에 어두운 흑갈색의 색상을 이제 보일 때에 치은 미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잇몸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얕은 층에 있습니다.
보통 겉에서 한 0.5mm 이하의 멜라닌 색소가 이제 침착이 되기 때문에 치은 미백이 간단한 이제 치료로 개선이 되고요. 치료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외과적으로 겉의 껍질을 박피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상피를 박리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치아 미백과 달리 치은 미백은 레이저 미백을 이제 추천합니다. 레이저 미백이 장점이 많고 아무는 시간이 짧아서 레이저 미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